올해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청년 기도회가 처음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이모저모를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에 3년째 참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4분여 동안 짧고 간결하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사말 말미에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해 3천여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항상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선교 130주년을 맞은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종교는 없지만 1965년 율리아나란 세례명으로 성신여자중학교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또 올해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이번 조찬기도회에서는 처음으로 평화통일 청년기도회가 열려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독일 통일의 기도의 상징인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처럼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또 국가조찬기도회가 보수와 진보, 이념을 초월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열리는 것이지만 올해는 대부분 보수적 인사들만 참석해 한쪽으로 편중됐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CBS 뉴스 고속포입니다.